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오늘 한 시간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내 영광 누리도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주께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맡겼습니다 주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우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3절 고백합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간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도다. 이것이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아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예수가 나의 예수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성우의 낭독을 들으며 눈으로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열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 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드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긷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함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열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 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디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에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붙잡아야 할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나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있으면 노트에 기록하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다음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하여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향 땅으로 가서 아내를 택하여 데려오라 당부합니다. 이에 종은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의 나홀의 성에 이릅니다. 주여, 아브라함에게 충성되게 행한 무명의 늙은 종의 모습을 봅니다. 저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된 삶이 되게 하소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11절에서 67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늙은 종은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늙은 종을 세심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는 나홀의 성에서 리브가를 만나고 그녀가 부두엘의 딸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온 가족이 리브가를 보내는 허락을 받도록 하십니다. 주여, 우리의 삶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아래 있음을 믿고 아브라함의 종처럼 매사에 기도로 살게 하소서. 막막한 상황 가운데 사람보다 우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 살게 하소서.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리브가는 처음 만나는 낯선 외지인에게 자신이 길러온 물동이의 물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늙은 종이 이끌어온 낙타에게까지 마실 물을 내어주고 다시 물을 길러가는 수고를 감당합니다. 주여, 리브가와 같이 주위 사람들에게 선대를 베푸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 섬김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 살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채우시는 복을 받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매일 합심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속히 그치고 그 땅에 평화를 주소서. 코로나 오미크론 확산이 멈추고 속히 일상의 회복을 허락해 주소서. 전 세계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해 주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북한에 임하게 하시고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참 자유를 주소서. 한국교회가 북한 선교를 위해 더욱 연합하고 하나 되어 섬기게 하소서. 김국규 목사, 김정웅 목사, 최춘길 선교사, 장문석 집사가 속히 석방되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속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공정하고 깨끗한 대통령 선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정 국가와 국민들을 사랑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이 세대부터 어른 세대에 이르기까지 사회 곳곳에 임하여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가 해결되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곳에서도 경험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속히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소서.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한국교회가 회개와 각성을 통해 더욱 낮아진 종의 모습으로 세상을 섬기게 하소서. 개학하여 새학년을 맞이하는 학생들이 학교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호수아와 같은 다음 세대가 되게 하시고 말씀 그대로 살아갈 믿음과 용기, 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 교회와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Thank you.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오늘 한 시간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